주세요. 김 여사. 혹시 잊으신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는데. 잊어먹을까봐 하루 종일 손 꼭 쥐고 있었어요. 저도 혹시 잊을까봐 하루 종일 혜옥 씨 생각만 했는데도, 아이고, 11시인 줄 알고 먼저 나와 기다렸네요. 이런 정신. 이봐요. 이거 가져가야지. 그거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내가? 고마워요. 이거 제가 혜옥 씨 드리려고 핸드폰을 하나. 자, 여기 스케줄을 입력해 두면은, 얘가 때 되면은 알아서 알려주거든요. 받아요. 그럼 이제는 손바닥에 적고 안 그래도 되겠네요. 이젠 잊어먹고 못 만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 1번만 꾹 누르시면은 제 전화로 연결되게 저장해 놨습니다. 예. 진짜. 오빠.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그러는 게 아니지. 인정에 얽매여서 기회를 놓치는 건 말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밤새 고민한 거야? 그래서 결정은 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원래 영화나 만화 더빙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라디오 드라마도 좋지만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야. 자기야, 날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생각 많이 한 거야. 나쁘기는 우리 미자 씨가 얼마나 착한데. 다 잘 될 거야. 고맙다, 동지가. 별 말씀을요. 그동안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쁜 시간 내줘서 고맙고, 이따 연락할게. 예, 들어가십시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이고, 맛났다. 내 딸이 났다! 나오네. 밥바닥 새 책도 팔릴까 말까 한데, 책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하디. 새 책을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강희섭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크게 적어놓으면은 이건 뭐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건 파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다들 파는 책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그때 누군가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책들입니다. 여긴 그런 책을 모아놓은 곳이지요. 세상을 살다가 다들 초라하고 작아진 모습을 느낄 때마다 여기 와서 그때 그 책을 꺼내보며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가곤 합니다. 그땐 그 책을 읽었었지.
달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떠나버린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려니 내 자신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나중에 먼지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기 와서 제껴안고 참았던 울음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혼자 추스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누구 거더라? 아, 그건 내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날쪄서 성공하면 퍽이나 좋겠다. 아니야. 내가 권 PD님 은혜를 잊은 게 아니라 차라리 성공을 원했다고 해. 비겁하게 구참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아, 이건 건가? 미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 야, 권 PD님, 너 완전 애기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잖아. 어떻게 그런 분 부탁을? 아, 형, 미자라고 고민 안 했겠어. 아유, 그만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기어 들어가고 싶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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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리를 밥 먹였어, 나지? 어? 밥 먹이자, 밥 먹이죠? 어? 야, 그래도 박 PD님이 진짜. 박 PD님 무슨 얼어죽을 박 PD야! 네, 잘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저기, 내일은 좋은 공연이라도 한 편 보죠. 예. 네, 좋아요. 이제 집중 자정을 하실 거다, 이거다. 저기요, 네, 내일 봬요. 내일 좋은 꿈, 제 꿈 꾸세요. 아, 먼지나게 이불 다 새로 빨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첫 손주 얘기까지 했었구나. 아, 야, 겁나, 나, 나, 야, 나. 갑자기. 이게 뭐야? 뭐야? 아니야. 이자 먹을지 모르니까 옷에 먼저 집어넣어두고